제가 노력해가지고 노출돼가지고 갖고 온 거를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니까 전공 단어를 영어로 쓰는 거는 중요한 거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의 비디오 제목은 너 왜 영어 써? 한국말 못해? 라는 제목인데요. 좀 재밌는 제목이기도 하죠. 저와 좀 비슷하게 한국에서 자라고 저는 이제 30살 넘어서 유학을 갔으니까 해외 취업됐고 한국 친구들 만나면 가끔 가다가 이제 듣는 얘기가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영어랑 한국어 둘 다 못해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되고 갑자기 머릿속에 둥둥둥 그게 막 떠오르니까 이도저도 좀 아닌 게 발생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머릿속에 버퍼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 단어 찾고 요 단어 찾고 이 절대 막 외국을 먹었다고 티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이 잘 안 나요. 또 나이 먹고 그러니까 생각이 더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버퍼링이 막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더 제목이 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전문 용어를 쓸 때는 영어로 쓰자. 용어를 쓸 때는 한국말로 번역한 것보다는 전공 단어라든지 전문 단어를 쓸 때는 영어로 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비디오를 쭉 만들면서도 간혹가다 이제 영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단어가 익숙해서 그런 거고 그 단어로 커뮤니케이션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국말로 통역해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단어에 계속 노출되라, 익숙해져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도 가령 예를 들면 야 이 덩어리 갖고 와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매스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매스가 갖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매스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러프하게 뭔가 디자인하는 거고 이게 계속 뭔가 발달될 거고 이게 사실 건축화되진 않았지만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고 계속 지금 주물럭주물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컨셉을 도출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야 매스 한번 갖고 와, 매스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코딩이라든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적인 부분들이 그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전문 영역의 용어는 제가 무조건 영어로 쓰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나중에 비디오를 만들어 드리겠지만 잘 못해요. 아, 너무 실력이 없어 보이나? 어쨌든 그래도 뭐 오디션 다 시험 보고 쳐서 들어간 거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서른 먹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한계가 좀 있죠. 어쨌든 그 한국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가방만 들고 다녀도 대학생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건 그거예요. 가방만 들고 다니면서 대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친구들과 만나고 수업을 듣고 수업 제대로 안 듣고 하더라도 얘기하고 이런 문화에 계속 노출되면은 그것들이 체화되면서 그냥 대학생이 된다는 거죠. 그 시대에.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가방을 내고 다시 학교로 가서 그 학교 학생들과 인터랙션 하면은 그 학교 학생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전공 단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가령 또 다른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표현법들이 있어요. 좀 약간 독특하거든요. 그리고 그 쓰는 패턴들도 있어요.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내게 되고 아 이거 표현할 때도 아 이러한 전공 단어 쓰다 보면 이 뒤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좋겠다. 이 전공 단어랑 이 스트럭처가 나와서 뭔가를 서포트하는 게 좀 더 맥센스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노출되니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단어를 가지고 실무에 와서도 그 표현대로 그 단어를 쓰고 그 단어에서 주는 논리력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굉장히 흡입력이 많이 좋죠.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제 대학교라든지 그런 테드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표현 방법들, 전공 영어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노출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쓰는 텀이 있어요. 회사에서 용어를 쓰는 그 전문 용어라든지 그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IT 회사에서 쓰는 어떤 그런 무슨 슬랭 같은 건 아닌데 함축적인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라고 할 때도 내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잰다고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공 영어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2006년도 때 영국 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진짜 important가 중요하다는 뜻을 몰랐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알았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친구 기다리다가 서점에 갔어요. 서점 가서 이렇게 전공책을 보는데 전공책은 제가 문법을 몰라도 이렇게 다 리딩이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건축이라든지 3D 렌더링,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쪽에서는 다 영어로 텀을 쓰기 때문에 그때 익숙해지니까 그 텀 갖고도 충분히 문법을 몰라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남들보다 더 편리하게 빠르게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전공 단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 전공 단어는 다른 비디오에서도 만들어놨듯이 함축적이고 굉장히 복잡 미묘한 단어들을 우리 모두 합의하고 있는 그런 것들 압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전공 단어 한 개 두 개로 되게 복잡한 것들 설명하기도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전공 단어를 영어로 쓰는 거는 중요한 거다. 예, 계속 노출이 되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저는 그 비디오를 만들 때도 제가 영어를 편하게 쓰겠다. 전공 단어나 어떤 그 어떤 chunk of meaning, 그런 어떤 의미구에서는 이게 영어로 제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건 영어로 많이 듣고 다 영어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저는 비싼 돈 주고 제가 노력해가지고 노출돼가지고 갖고 온 거를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니까 거기서 뭐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아, 쟤 뭐 해외 물 먹었다고 뭐 자랑하나?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편해서 얘기하는 거고, 편해서 얘기한 것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익숙해져 있으면은 여러분들 또한 그 실무라든지 나중에 일을 할 때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디스커션 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만날 때도 이게 약이 되면 약이 될지 절대 독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는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전공 영어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해져 있으면. 어쨌든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견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제 의미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